안녕. 아이 반갑다. 새로운 유행어? 유행어는 없고 냠냠이라고 새로운 언니가 유행시킨 건데. 유행 맞아? 아, 사실 둘만 쓰는 영어인 것 같기도 해. 한번 보여줘. 보여줘 하영아. 냠냠이에요. 냠냠이에요. 애기 연애 애기요. 냠냠이에요. 예술 감각의 원천? 예술 감각? 예술. 냠냠 어. 냠냠이에요. 학살 때 옆에 가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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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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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둘이 여름밤에 불어온 너란 이끌림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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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돌고 돌아 뜨거운 여름밤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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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욕 1. 화신 합방이가 가장 승부욕이 불타올 때가 언제야? 이기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물어봤다. 궁금하긴 하다. 나는 그 예전에 2년 전인가? 그 아육대에서 씨름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이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헬스장 트레이닝을 했어. 혼자서. 근데 그때는 PT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좀 무식하게 무게를 쳐, 막 치고 막 그랬었어. 무식했구나 언니 그때는. 왜 그랬지 무식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식하게 무게를 쳐, 막 치고 막 그랬었어. 아 불끈불끈 부족? 불끈불끈 부족? 추천 좀. 불끈불끈 면 콜리. 궁금하다 언니 어떻게 나올지. 차차 불끈불끈 그리고 콜리 저희 콜리를 그렸는데 콜리를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기 때문에 콜리를 그렸고 힘나는 부적 이게 여기 클로버를 그렸습니다. 클로버는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벌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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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재밌었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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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싫어. 나 안 저래. 어, 둘 다 싫은데? 안 저래. 나 절대 출범으로 안 싫어. 싫은 상황, 상황. 너무, 너무 둘 다 싫은데, 일단 침대 위에서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먹는 규리가 아니라 지연이가 됐어야지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굳이 굳이 고르자면 더욱 싫은 거는 과자 부스러기. 왜냐면 벌레가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밖에서 과자 먹은 상태로 노출복 막 과자 부스러기 다 묻힌 상태로 근데 그 과자가 막 그거야 왜 땡땡 왜 코코 띵띵 말 이런 눈에 띄고 내 앞에 가 말을 가장 잘 듣는 멤버와 안 듣는 멤버. 내가 이거 질문을 은근 많이 받는데 항상 제일 어려워 이 질문이. 근데 잘 안 듣는 멤버는 내가 이미 정하고 왔어. 박지범 나잖아. 이유도 말해줘요. 내가 오늘 그대로 말했던 거. 내가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원이가 그냥 막 골라 이래서 그럼 너 골라줄 때를 나 골라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나야? 그래서 지원이 말을 잘 듣는 멤버는 나잖아 태영이?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음식을 잘야 이거 같이 뭐야? 먹어주는 가장 착한 멤버 음식을 잘 갖다주 이것도 TMI인데 오늘 이제 샵이 채영이랑 나랑 일찍 끝나서 떡볶이를 막 먹고 있었어. 근데 매니저님이 내려오라고 한 거야. 근데 채영이랑 나랑 떡볶이에 국물을 다 버리고 떡볶이를 들고 차에 타서 일사천리로 맞아. 일사천리로 맞아. 아주 손발이 맛있게 잘못더라. 너무 찰떡이야 채영이랑. 칭찬합니다. 너무 찰떡이야 채영이랑. 애교 강자 누가? 너무 숨겨져서 애교 강자 아니야? 아직 안 나온 거지. 너무 숨겨져. 애교 강자 나와라. 진짜 너무 숨겨져서 내가 애교 강자 진짜. 숨겨진 거 진짜. 언니 똑같은 것 좀 하지 마요. 이거 새끼손가락 뭐지? 아, 애초 이렇게 하고. 약간 우리 아빠 같은데? 새끼손가락 뭐지? 애초 이렇게 하고. 약간 우리 아빠 같은데? 이거는 지금 수강한 거 있어. 언니,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 잘 갖고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두고 냈을까? 여보 안녕 이렇게 뜨봅니다. 오늘 지선이 되게 반갑게 인사해준다. 여름밤에 듣기 좋은 노래? 위고. 여름밤에 듣기 좋은 노래 위고라고 하네요. 아니야 위고는 밤감성이 아니야. 밤감성 저. 방금 전에 듣던 노래는 피지블루의 웨이브스라는 노래입니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몰라요. 아, 그게 듣기만 하는구나. 진짜 몰라요. 듣기 좋은 노래라서 듣기만 합니다. 몰라요. 와, 1번 무조건 1번. 아니, 말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누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4개 다 아닌데요? 뭐 1번 무조건 1번. 아니 말 안 듣는 정규는 뭐야? 나 기분 나쁘진 않죠. 이게 누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4개 다 아닌데요? 뭔데 언니 그럼? 나 말 잘 들어. 딱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쩌면은
평소랑 이때랑 달라서 이런 닉네임이 생긴 게 아닌가? 내가 봤을 땐 3번이야.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3번. 3번이야? 3번 한번 보실래요? 아니. 깜짝거리는. 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는 귀청소일걸요? 그게 315만인가 지금? 보여달라고요? 무릎에 베어놓고 한번 보여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보여드리지? 보여달라고요? 잘 자요. 네. 네. 민망하네요. 플로버로 삼행시? 플로버야. 로. 로딩은 다 됐니? 어. 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 안녕,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무기 매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플라바. 축하. 전 멤버 바디 터치가 내 최종 목표가 바디터치였나? 진지 길었지. 아 근데 최종 목표는 아닌데 왜 다 만져본 것 같은데? 너 규리 언니 만져봤어? 많이 만지 다 만졌지. 근데 그 뭐지? 그래도 제일 안 만지는 멤버는 아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하영 언니. 아, 하영 언니가 좀 싫어해가지고. 안 만지는 편이에요. 하영 언니가 좀 싫어해가지고 안 만지는 편이에요. 음색 요정 더연아, 커버곡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이 뭐야? 저는 가장 최근에 한 2번 리안나 Take a Bow. 한 소절.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d me going.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But it's over now. Yeah. 다크 버전. 사연으로 느와르물 한번 보고 싶어. 신세계 한번 보여주세요. 신세계 그 엘리베이터 씬. 한 발 남았다 해도. 아니야 여기 예시가 있어요. 제 예시대로 해볼게요. 한 발 남았다 해도.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 한 발 남았. 한 발 남았. 아니면. 더연이의 좌우명 살찔 일을 만들지 말자. 살찌지 않기 위해 하는 더연이의 행동이나 습관? 뭐가 있죠?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지는 않는데 식탐이 그렇게 막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래 씹잖아. 아 진짜 느리게 먹어요. 그리고 맛없게 먹어요. 맛없게. 그 먹으면서 딴짓하면 그 집중이 딴 데로 쏠리니까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느리게 먹어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언제부터 퉁퉁이가 된 거야? 에이 퉁퉁스. 에이 퉁퉁스. 벌드라도스. 네. 처음 해보는데? 우락이 사랑아 두르르 두르르 귀여운 우락이 사랑아 두르르 두르르 귀여운 감사합니다.
하기 사랑아 두루루두루 널 귀여운 하기 사랑아 두루루두루 저한테 플로버요? 프로미들에게 플로버란? 프로미들에게 플로버란? 플로버는 영상 편지에 남기겠습니다. 아무리 고맙고 사랑한다고 맨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게 벅찬 그런 존재 같아. 그래서 더 오래오래 보면서 더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사랑도 나누고 싶고. 뭐 지났어. 진짜 내가 노래 연습, 춤 연습 그런 걸 하게 만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게 하는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 자랑스러운 제가 될게요. 저희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항상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활력소,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플로버. 매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항상 저희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충전기? 왜냐면 저희는 항상 컴백 전에 뭔가 많이 소진시키고 나오는데 그거를 활동하면서 팬분들이 충전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충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친구 같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이유? 플로버들 때문에 우린 진짜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 사진 하나를 찍을 때도 플로버를 생각하고 진짜 음악 방송이나 모든 걸 다 플로버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플로버는 사랑입니다. 네, 플로버는 정말 사랑이에요. 그냥 매번 고맙다고 말하고 뭐 사랑한다 말해도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버팀목이지 않을까. 좀 자존감이나 이런 거가 떨어질 때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이제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플로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플로버가 우리가 무대에 서는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야! 플로버! 지금까지 플로버인 아이디였어! 안녕! 안녕! 밥 잘 챙겨 먹어! 동안...